안녕하십니까. 박종철 TV입니다. 2021년 8월 15일 광복절 롯데 대 LG 서울 잠실 야구장 경기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스트레일리가 출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스트레일리가 3이닝 4실점을 하면서 시즌 8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저번 주 화요일날 제가 스트레일리 좀 LG전 나올 때는 NC전 같이 던지면 안 된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LG전이 더 안 좋았습니다. 제구도 안 됐고, 이게 직구 던지다가 또 맞으니까 유인구 승부하고, 안 좋은 건 오늘 스트레일리가 다 보여줬습니다. 아, 정말 진짜 이제는 외국 용병 투수도 바꾸지를 못하는데, 이제 바꿀 수는 있는데 오늘까지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제가 알기로는 오늘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만약 포스트시즌 진출하더라도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제 용병 투수들 교체하는 거는 이제 뭐 이제 계속 교체하지 않고 계속 끌고 간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뭐 솔직히 말해서 스트레일리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더 이상 뭐 이렇게 컨디션 오늘은 뭐 제구도 당연히 안 됐고, 뭐 공격적인 피칭도 안 됐고, 결국 유인구 피칭을 하면서 1회 말부터 참 꾸역꾸역 좀 세우고 갔지만 결국 3이닝 던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3회 말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서튼 감독은 지금 저 그때 3회 말에 좀 투수 교체 해야 된다 이랬는데, 결국 투수 교체를 하지 않고 실점을 했습니다. 실점을 하고 이닝을 막았는데, 제가 이닝 막기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서튼 감독은 이렇게 실점할 거 하고 이닝 막으면 다음에 투수 교체를 한다. 바로 투수 교체를 했습니다. 바로 나균환이로 교체를 했었습니다. 나균환을 교체해버려서 참 진짜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이해를 하고 싶어도 전 투수가 뭐 선발 투수는 조금 차이가, 중간계 투진하고 선발 투수는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있지만 이게 실점을 하고 나서, 실점을 하기 전에 투수를 교체해야 되는데, 실점을 하고 그 이닝을 다 막고 나면 투수를 교체합니다.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금 아프리카 TV에 제가 풀 영상을 다 올려놨기 때문에 보시면 알 겁니다. 아, 왜 제가 경기 중계를 하고 이렇게 경기 분석 영상을 올리는 건데, 제가 경기하면서 이야기 안 한 걸 올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경기할 때 다 이야기한 겁니다. 안타 맞을 때, 맞기 전에 교체를 해야 된다. 교체 안 하면 실점할 확률이 높다. 그거 보시면 아실 겁니다. 교체 안 해가지고 실점 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뭐 서튼 감독은 더 이상 고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스트레일리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경기 계속 나오겠지만 그렇게 나아지는 모습, 뭐 던지다 보면 또 잘 던지는 날도 있겠지만, 그렇게 좋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게 몇 경기 안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뭐 다음 주 화요일부터 저 키움하고 하는데, 또 블랑코도 올라올 것 같은데, 그렇게 블랑코한테서 기대감이 그렇게 없고, 하여튼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건, 올해는 제가 볼 때는 포스트시즌 올라가기가 거의 95% 이상 힘듭니다. 이제 투수 교체도 하지 않았고 용병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제가 볼 때는 내년을 좀 대비해가지고 좀 선수들 이 정도 되면 저 감독은 리빌딩 선언을 하십시오. 예전에 하나가 한 것 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올해는 포기하고 선수 발굴로 들어갈 거다 이렇게 하면, 팬들도 저도 중계를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중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인터뷰할 때 리빌딩 선언을 좀 해주십시오. 해주면 저도 경기를 할 때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경기를 진행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경기는 롯데가 1대7로 패했습니다. 패하고 패를 했는데, 오늘도 결론적으로 라인업이, 제가 경기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라인업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이야기는
수도 없이 했습니다. 제발 라인업은 어느 정도 고정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도 라인업을 자꾸 변경합니다. 오늘도 이대호도 빠져버리고, 뭐 컨디션 조절 차원에서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후반기 시작한 지몇 경기 됐다고 뭐 컨디션, 지금 후반기 시작한 지뭐 절반 이상 했으면, 절반 정도 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제 딸랑 6경기째인데 참 그것도 이해 안 가고. 아, 포수도 오늘 뭐 안중열이가 안타를 2개 쳤지만 포수도 좀한 명으로 좀 가야 됩니다. 오늘 지시환이 넣었다가 내일 안중열이 넣고 그 다음에 또 지시환이 넣었다가 안중열이 넣고 이렇게 하지 말고 포수 같은 경우는 좀 가야 됩니다. 계속 다른 야수들 같은 경우도 솔직히 제가 그랬잖아요. 야수들도 뭐 김재열 넣든지 추재열 넣든지 누굴 넣든지 몇 경기 한 두세 경씩 넣으라고. 근데 오늘은 김지호 들어왔다가 내일은 또 추재현이 들어왔다가 그다음 또 신용수 들어왔다가,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 이게 뭐 계획이 잡혀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와 이게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솔직히 말해서 오늘도 결론적으로는 작전 없었습니다. 작전이 없고 오늘도 제가 서튼 감독 작전 낸걸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3회 말에 1-4-1-2로 제가 스트레일리 교체를 하려 했는데도 교체 안 했습니다. 결국 실점을 했지 않습니까? 실점을 하고 4회 말에 바로 교체했는데, 그리고 2-4-1-2 때도 안 했고 2-3-1-2 때도 안 했고, 그다음 4회 말에 1-4-1-2 때 나균아 투수 교체 해라 했는데 결국 투수 교체 안 했습니다. 뭐 실점을 더 이상은 하지 않았지만 교체 안 하고, 그리고 7회 말에 1-3-1-2 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도규 교체해야 된다고. 김도규가 6회 말에는 올라왔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공에 힘이 있고 이러니까 괜찮았는데, 7회 말에는 볼에 힘이 떨어졌습니다. 조금. 그러니까 그게 눈에 확연하게 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체를 했는데도 교체하지 않고 결국 1-3-1-2에 2타점 무전 안타를 맞고 그때 교체를 했습니다. 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참 실점할 거다 하고 교체를 하고 하기 전에 교체를 해야죠. 그리고 8회 초에 1-4-1-2 때, 8회 초 1-4-1-2 때 김재유 그 투수 좌투수입니다. 좌투수 진해수가 올라왔는데 1-4-1-2에 2-4-1-2 8회 초에 2-4-1-2에 저 김재유가 좌타자입니다. 그러면 대타로 써야죠. 그때 아무리 1-7로 6점 뒤지고 있어도 대타로 써야죠. 대타로 써가지고 우타자 있지 않습니까? 이대호도 있고 다른 선수도 있고 있는데 왜안 쓰는지 정말 이해 안 가지는데, 대타 지시환이도 있고 이랬는데 그냥 좌타자 김재유로 가면서 결국 허수익 삼진으로 이닝이 마무리가 됐어요. 이게 있지 않습니까? 1-7로 6점 뒤지고 있어도 팬들한테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좌투수인데 김재유가 그렇다고 오늘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대타를 써가지고 뭐 범타로 물러났다 이러면 이해를 합니다. 당연히 이해를 합니다. 아니 대타 쓸거 쓰고 그 타자가 보내준 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2-4-1-2에 그 마차두가 1타점 우전안타를 때리면서 1-7로 쫓아가는데, 거기서 좀 감독이 좀 불을 더 지펴가지고 대타 써가지고 더 점수 날수 있게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팬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안 보여줍니다. 아, 참. 그리고 7회 초에도 제가 7회 초에 아 8회 초에 제가 8회 초입니까? 8회 초에 안치용. 아, 8회 초에 대타가 나왔습니다. 정원에서 대타가 나왔는데 이호연이라고, 제가 뭐좀 2군에서 올리는 선수 쓰라고 했는데 뭐 쓰는 거 좋아. 근데 왜 자투수 때 이호연을 올리는지, 9회에 이정용이 올라왔잖아요. 그럴 때 대타를 써야죠. 이거는 무슨 쓰는데 뭐가 찜찜한 거 있다입니까? 작전을 쓰는데 말도 안 되는 작전을 쓰고. 참 진짜 이게 있지 않습니까? 50대 50 아닙니까?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이 투수를 써야 되냐 빼야 되냐.
그럼 이 타자를 대타로 써야 되는 말이야. 50대 50인데 그거를 잘못 맞춥니다. 50대 둘 중에 한개 선택하라는데. 와, 정말 희한합니다. 하는 거 보면. 와, 참 진짜 정말 투수. 그리고 오늘도 9회 8회 말에 1대 7로 뒤지고 있는데 최준영이를 올립니다. 아니, 6점 차로 지고 있는데 최준영이를 왜 올립니까? 내일 쉰다고? 그거는 말도 안 돼. 그냥 내일 쉬더라도 안 던지면 됩니다. 좀더 쉬게 해서 더 중요할 때 올려야죠. 와, 근데 저는 9회 8회 말에 최준영이가 올라오길래 최준영이를 왜 쓰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진짜. 아니, 이거는 누가 봐도 이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최준영이가 뭐 지고 있을 때 나오는 투수 아니지 않습니까? 박빙일 때나 이길 때 그때 나오는 투수를 6점 차 지고 있는데 진짜 한점 차, 진짜 두점 차, 진짜 역전을 시킬 수 있다. 그럴 때 올리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6점 뒤지고 있는데 최준영이를 제가 볼 때는 내일 이제 토요일, 월요일인가 쉰다고 생각, 그것 때문에 올린 것 같습니다.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진짜. 아, 무슨, 그렇다고 최준영이가 안 놓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께 나왔지 않습니까? 아, 정말 진짜, 만약에 진짜 뭐 일주일을 못 나왔다. 그러면 이해를,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를 지금 서튼 감독 편을 들어주고 싶어도 들어줄 게 없습니다. 상황이 안 맞습니다. 아무리 무엇을 끼야 맞출라 해도, 진짜. 이게 뭡니까 대체? 아, 진짜 무슨 칭찬해주고 싶어도. 와, 이게 뭐 우리 시험 칠때 사지 선답 뭐네 개, 오지 선답 이것도 아니고 두개두 가지입니다 선택권은. 그럼 딱 50%인데 그50% 문제인데 그거를 꼭 피해갑니다. 둘 중에 한 개가 정답인데 또 정답 아닌 걸 그걸 선택을 합니다. 이상하게 그렇게 합니다. 거의 95% 이상 그렇게 선택을. 저렇게 하기도 힘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라고 해도 하기 힘든데, 저걸 하는 거 보면, 그것도 어찌 보면 대단한 겁니다, 진짜. 아, 어떻게 아닌 것만 찍을 수 있는지. 아, 정말 그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인데, 참. 롯데에서는 참, 필요 없는 능력입니다, 롯데 감독으로서는. 필요 없는 능력인데, 그런 능력을 정말 잘 가지고 있습니다. 아, 참. 정말 올 시즌 수입 한번 해보려고 해도 정말 수입 안 됩니다. 수입이 안 돼요. 참 뭐. 정말 라인업 고정을 해야 됩니다. 라인업을 왜 자꾸 이렇게 바꿉니까? 아. 오늘도 후반에 한동희 또 넣습니다. 한동희를. 아, 컨디션이 안. 이대호는 뭐 휴식 차원에서 넣는다. 그러면 한동희도 휴식 차원에서 빼야죠. 몇 경기씩. 오늘도 결국 또 나옵니다, 한동희. 나와가지고, 한거 없지 않습니까? 또 삼진 당했습니다. 나와가지고. 저렇게 컨디션이 안 좋은데, 저런 선수들을 휴식 차원에 빼줘야죠. 그런데, 넣어야 될 선수는 휴식 차원에 빼버리고, 휴식 차원에, 정말 컨디션 안 좋은 사람, 안 좋은 선수는 휴식 차원에 쉬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선수는 넣어버리고. 아, 정말 진짜, 이야기하면, 하면 할수록 우라통이 터집니다. 정말. 하, 그리고 줄자 나가면 이거는 제가 한두 번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매번 이야기하는 건데 줄자 나가면 작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고 일루 주자는 그러니까 LG 투수들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일루 견제 잘안 합니다. 그거는 전력 분석원들이 파악을 했을 겁니다. LG도 롯데 주자들 나가면 대부분 안 뛴다. 작전 없다. 그러니까 상대편 투수는 상당히 편하죠. 일루 주자 신경 안 쓰고 주자한테 아니, 타자한테만 집중하면 되니까. 근데 롯데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LG가 나가면 있지 않습니까? 다른 타 팀이 주자 나가면 신경 써야 됩니다. 왜? 그 팀은 작전 걸고 도루 사인 내고 하니까. 그걸 보면서도 서튼 감독은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게 정말 한심스럽고 정말 화가 나고 정말 화가 나고 답답합니다,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참 언제까지 롯데는 타격 폭발해서 이기는 경기만 진짜 할지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진짜. 올 시즌은 솔직히 말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튼 감독 이렇게 할것 같으면 리빌딩 선언해가지고 저도 방송 편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리빌딩 선언한다는 거는
올 시즌을 포기한다는 거니까 저도 그러면 그 수준에 맞춰가지고 굳이 아니기도 되니까 그냥 좀 즐기면서 중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인터뷰를 할때좀 해주십시오. 이제는 그 이야기 할 때도 됐습니다. 이제 50몇 경기 남았는데 지금 뭐 올라갈 확률도 낮고 용병 투수 교체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저도 방송 편하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롯데가 1대7로 패하면서 수입도 오늘도 수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닝 시리즈를 했지만 수입을 몇 경기 해야 되는데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차기 감독으로는 롯데 전 2군 감독 박정태 감독 박정태 전 2군 감독 선임해 주십시오. 선임해 주시면 롯데 성적 날 겁니다. 그거는 한번 시켜보시면 알 겁니다. 그리고 윤학기 선수 등번호 29번 꼭 영구 결번 시켜 주십시오. 그 영구 결번 시켜 주시면 정말 윤학기 선수 좋아할 거고 저도 기쁘고 후배 선수들도 정말 롯데 팀에 진짜 헌신을 다할 겁니다. 진짜 롯데에 있는 동안에는 롯데 충성을 다할 겁니다. 이런 거를 해줘야지 선수들도 좀 뭐라 해야 됩니까? 좀 선수들도 이런 걸 보고 아 우리 롯데 팀은 롯데에 헌신을 하면 이만큼 챙겨주는구나. 정말 그래가지고 동기부여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후배 선수들도 더 열심히 할거 아닙니까? 제발 구단에서는 좀 영구 결번 꼭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아프리카 TV에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이 영상 보시고 같이 라이브 방송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좀 아프리카 TV에서 XXLOTTXH 치셔가지고 제 사이트로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즐겨찾기를 눌러주시면 제가 방송을 시작하면 알람을 설정해 놓으시면 제 방송이 시작되면 알람이 갈 겁니다. 그러면 그때 편안하게 들어오셔서 같이 방송을 하시면 좋을 겁니다.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별로 인기가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은 분은 들어오지 않지만 좀 저도 인기가 좀 있어지면 좀 많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즐겨찾기를 눌러주셔가지고 같이 즐거운 방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이 영상을 보시면 구독, 좋아요 꼭좀 눌러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저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저도 지금 구독자 수를 1000명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구독하신 분들은 주변에 롯데 좋아하시는 분들도 좀 구독 홍보를 해주시면 롯데를 뭐안 좋아하시더라도 좀 야구에 조금 관심이 없으시더라도 주변에 있으시면 구독 홍보 좀 해주십시오. 제가 뭐 우선에 1000명만 모으면 더 이상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방송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경기는 롯데가 LG한테 1대7로 패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경기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